이 출직 전차를 몰고 세영교를 찾아가는데요. 중문에서 서귀포항으로 이동하는 동안 새벽의 여명이 트이면서 제주 서귀포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초 제주 목사 오식의 건의에 따라 1416년 한라산 남쪽의 현 서귀포시 지역에 정의현, 대정현이 설치되었는데요. 서귀읍 지역과 동쪽의 읍면은 정의현, 중문면 지역과 나머지 읍면은 대정현에 속하였다고 합니다. 조선 태종 때의 서귀는 정의현의 우면, 중문은 대정현의 동조면이라고 불렀다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15년 도서제를 실시함에 따라 서귀는 제주도 우면, 중문은 좌면이 되었고 1935년에 서귀면과 중문면으로 계층되었습니다. 해방 후인 1946년 제주도에 도제가 실시되었는데요. 옛 대정군과 정의군을 관할로 남제주군이 설치되었습니다. 현시가지는 각각 남제주군 서귀면, 중문면이 되었으며 1956년 서귀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981년 7월 1일 서귀읍과 중문면이 통합하여 남제주군으로부터 분리되어 시로 승격되었습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남제주군과 통합됨과 동시에 자치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로 전환되었지요. 서귀포시의 북쪽은 한라산을 경계로 제주시와 접해 있고 남쪽은 동중국해에 접해 있는데요. 해안선은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단조롭고 여러 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서귀포시도 대부분의 인구가 해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오름이라고 불리는 기생화산이 산간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의 3대 보호제도의 인증을 받은 곳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세계자연유산지역, 세계지질공원지역으로 선정된 풍부한 생태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지질공원의 대표 명소로 인정된 곳은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만장구, 천지연폭포, 괴류화석 서귀포층, 주상절리대, 산방산, 용머리해안, 수월봉 등 9곳입니다. 서귀포시 정가운데 남단 끝에는 서귀포항이 있으며 서귀포항에 가면 가장 눈에 띄는 하얀 다리가 있는데요. 바로 새섬과 이어주는 세영교입니다. 세영교는 길이가 169m, 북은 4m에서 7m로 사장교입니다. 멀리서 보면 하얀 갈매기가 날아가는 모습 같다고나 할까요? 서귀포 안에 새로운 명물이지요. 2009년 9월 28일 준공되어 이틀 뒤인 9월 30일에 새섬공원과 함께 공식 개방되었는데요. 세영교는 사실 제주도의 전통배인 폐우의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하는데요. 다리의 입구에는 악천 후의 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개폐식 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평상시에는 일출 직전부터 밤 10시까지 개방한다고 합니다. 이른 새벽에 나오면 서귀포시 주민들이 세영교를 건너 새섬 둘레길을 걷기 위해 산책을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부럽기도 합니다. 새섬을 건너 둘레길을 돌아나가면 새섬 방파제와 등대가 있고 바로 앞에 문섬이 보이는데요. 이맘때 문섬과 섭섬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을 보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뒤로는 한라산이 투명하고 보이고 앞으로는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은 가히 장관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나서서 서귀포항 세영교를 건너며 이곳 아침 풍경을 담았는데요. 남은 영상 실감해 주시고 다 보신 후 좋아요는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